자, 이어서 578쪽 보겠는데요. 이 사업주체가 말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권자한테 승인받아서 사업하려면은 이때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다가요. 이 대지가 자기 것이다라고 하는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첨부해서 내야 돼요. 이게 원칙인데 외해가 있습니다. 578조 외해가 나오는데요. 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도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받아갈 수가 있다. 신청서 받아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 어떠한 경우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가? 1번.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대지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권한이란 것은 어떤 바로 이 지상권을 설정받았다든가 아니면 지금 땅값을 100억을 주기로 했는데 계약금만 예컨대 10억 주고 아직 중도금 주고 잔금을 안 줘서 소유권을 못 넘겨받았다든가 그래서 땅주인한테 가서 일단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서 승인받고 나서 잔금을 줄 테니까 일단 사용 승낙서라 쓰여라. 이렇게 해서 사용권을 확보해서 그 서류를 내면 정시로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사업계획서를 받아갈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요. 이 사업을 하는 자가 이자 될 때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사 사업을 한다. 그럴 때 이자들은 주택법에서 수용권 인정해요.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사업계획서를 취하면 승인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2번, 거기 줄거 봐요. 4명.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사, 주택을 사업한다. 그때는 그네들이 아까 수용권 인정된다고 그랬죠? 그따 써보세요. 수용권 인정. 그렇게 썼다면 595페이지 참조 써놨나요? 595.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595페이지 손잡고. 595페이지 보면 바로 1번 주택건설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해서 1번 보면 4명에만 수용권 인정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사인 사업체 이 4명을 공공사업체라 써보시고 공공사업체가 무슨 사업할 때만 수용을 인정하느냐? 국민주택건설, 국민이 중요해요. 국민주택건설 또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대의를 조성할 때만 바로 그에 필요한 토지라든가 토지에 정착해 있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의 권리 이런 것들을 약적으로 토지 등이라 하는데 토지 등을 다 수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누가 사업할 때만 수용할 수 있냐? 국지공. 그런데 무슨 사업할 때만 수용할 수 있냐? 국민주택건설 그에 따른 대지 조성 사업할 때만 수용과 강제 사용이 인정된다. 가로 2번을 건너뛰어서 이렇게 이자들이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게 될 때는 법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무슨 법을 먼저 정하냐? 이 법. 이 법이 주택법이거든. 주택법을 먼저 적용하되 없으면 무슨 법을 주냐 하냐? 공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하는 법률. 자, 이렇게 준용하는 경우에는 공치법을 준용하는 경우 그 말이죠. 준용하는 경우 공치법에 따른 사업 인정을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서 본다. 이게 중요해요. 자, 여기 보시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사인 사업체가 국민주택건설사업 그에 따른 대지 조성 사업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수용이 가능해요. 공익사업이니까. 근데 이 공익사업할 때 수용과 보상 절차는 무슨 법에 규정되냐면은 공치법에 규정되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하는 법률. 이거 약자로 공치법이라 한다 그랬죠. 이 공치법에 의해서 수용과 보상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공치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시행자들 수용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사업 인정을 국토교통부한테 받도록 돼 있어. 그래서 공치법상 공익사업으로서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됐다면 그때 그 사업이라는 토지 등의 수용권이 부여됩니다. 부여되는데 이 사업 인정을 받고 나서 주택법상 그 사업의 규모가 30 뭐 30에서 1만 종대 이상이라고 해서
또 주택법상 이런 절차 걸쳐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필요 있냐? 아니다. 그냥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걸로 간주해 주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공치법상 사업인을 받으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걸로 간주한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고 사업인정 고시만 들으면 수용을 함과 동시에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이 공치법상 사업인정을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으로 간주를 해준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고 다시 앞으로 가시면 578표로 다시 가셔서 3번이 또 중요합니다. 3번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금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대요. 주택법상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하려고 한대 그 사업장이 지금 어디냐 이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시는 장소예요. 여기 보세요.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에서 사업을 할 때는 이 계획이 결정났다.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하시게 되면 이 계획들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했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도시군가로 결정 고시했다면 3년 이내 그 장소의 구체적 상세한 개발을 하기 위한 계획인 지구 단위가 만들어져서 결정 고시되어야 된다. 이런 거 했죠. 만약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하자면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은 3년이 됐나 담들에 효력이 돼서 이 구역 없어진다 그랬어. 이 구역을 유지시키려면 3년에 해야 된다 그랬어. 그래 3년에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장소는 유지돼요. 여기서 여기 보십시오. 이때 지구 단위 계획에는 반드시 필수로 포함해서 결정 고시할 내용이 있었죠. 이 구역에 대하여 어떤 것을 포함하냐? 이 안에 뜻을 기반시설 배치 규모. 기반시설 배치 규모 꼭 필수로 포함해서 고시하고 이 안에 들어설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필수로 포함해라 이런 거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결정났다는 것은 이런 내용이 지금 결정났다는 거예요. 결정났는데 여기서 지금 아파트, 이 건축 용도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라고 하죠. 그래 아파트를 건설하기 지금 결정났다고 가정해봐.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주택을 건설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업자에서는 굳이 이 사업을 여기서 천세대를 하려고 하는 사업체였다면 이 안에 있는 대지 소유권 100% 확보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여기 있는 땅 주인들한테 사용 권한만 얻으면 돼. 일단 다음에 내가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바로 잔금 줄 테니까 일단 계약금 받고 계약서 씁시다. 그리고 사용 승낙서 좀 받아 와라고 하니까 좀 써주세요. 그래서 사용 권한만 일단 얻으면 됩니다. 얼마의 사용권을 얻으면 되냐? 80%. 80% 사용권은 사용 승낙서 받아서 이 사업체가, 이 안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요. 여기 봐보세요. 사업계획서를 시작하면 승인권자가 저 장소에서는 바로 승인을 내주는 거예요. 승인을 내주면 사업 주체는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데 이때 여기에 땅값을 많이 원하면서 사용 승낙서 주지 않는 자도 있어. 그런 자들과 어떻게 할 것이냐? 반대파.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그 안에 건축물, 건축물 이런 소유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들은 이거하고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매도 청구. 뭐예요? 매도 청구. 아까 얼마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서 사업계획 승인시하면 승인 내줘버린다고 그랬어요? 80%.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서 승인시했더니 승인 내줬어요. 그러면 승인을 받았던 그 사업주체는 이 안에서 사발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할 수 있어. 매도 청구. 이때 매도 청구할 때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 지구 단위 계획을 올해 1월 1일 날 결정 고시했다 합시다.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소급해가지고 이미 10년 이내 여기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 아파트 건사업이 이루어지지 예상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기 세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0년도 안 됐다. 그런 친구들은 바로 꼼짝 못하고
매도 청구를 당할 수가 있어요. 이때 매도 청구를 할 때에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자에게 매도 청구를 하면 사용권을 몇 퍼센트 얻어가지고 가면 되느냐? 95%. 이게 중요해. 얼마요?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가지고 매도 청구에서 사용권을 95% 이상 얻어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받았던 사업체라면 이 안에 반대했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대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가대로 팔고 나가세요라고. 법원에 따라 매도 청구하는데 법원에 따라 매도 청구 소송을 내기 전에 미리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하고 3개월에서 일단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때 법원에 따라 매도 청구 소송을 내면 돼요. 그때는 모든 대지 소유자 그 안에 건축 땅 건축까지 다 포함해서 매도 청구를 해 버렸어요. 시가대로. 근데 95% 못 채웠습니다. 80 이상은 채웠는데 80% 이상은 채웠는데 95% 다 못 채웠어. 95% 미만. 그럴 때는 바로 매도 청구할 때 누구서 매도 청구 못 하냐?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 시부터 10년 이내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건 매도 청구를 못 해요. 10년 못 된 자건만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체가 자구할 때에 누구부터 먼저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일단 계약금을 주고 그 사용승낙 받는 게 낫냐? 10년 이내에 가지고 있는 친구들 작업할 때 그게 현명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그 내용이 오른쪽 페이지 나옵니다. 3번의 내용을 보면 다시 볼까요?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 따라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 결정이 필요한 주택권 사부 대지 면적의 80% 이상 사용 권한을 가로 건너뜨서 사용 권한을 가로 건너뜨면 저 밑에 줄 확보하고 그리고 바로 이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대지에 해당할 때는 굳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돼요. 가로 안에 보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의 경우는 95% 이상은 소유권을 확보해서 가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매도 청구 대상이 나오죠. 오른쪽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 3번에서 오른쪽 페이지로 화살 보내세요. 3번에서 오른쪽으로 화살 보내서 바로 연결쳐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 가로를 보면 이 매도 청구 대상에서 지구 단위계 결정이 필요한 주택권 사업의 해당 대지 면적의 80% 이상 사용 권을 확보하여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체는 다음에 따라 해당 주택권 설대 중 사용 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줄 것이고 건축 포함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 동남이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와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몇 개월 이상 꼭 협의를 하고 가야 되는가? 3개월 이상 받으시고 A. 주택건설 대지 중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모든 소유자 그 말 중에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하려면 얼마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냐? 95%. B. A의 경우 그 말은 95% 이상 못 받았다 그 말이죠.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지구 단위계 결정구조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야를 제한 밑으로 건너뛰어서 를 제한 소유자에게만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꼭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거기 준용을 봐보세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자분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도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 정도는 받으십시오. 아까 리모델링 주택자분 결성할 때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 있잖아요. 그네들도 매도 청구 당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은 자 참고를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바로 사업계획 승인 절차로서 60일을 하나 체크할 건데 581페이지 가로 2번이 그거 있습니다. 가로 2번 사업계획 승인 결정은 며칠이나 한가? 60일 꼭 받으시고 자 거기 보면 가로 3번 사업계획 승인권자 아까 공부했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바로 사업 명칭, 사업 주체 명칭, 성명 주소, 사업지 위치 면적, 건설 규모, 사업 시행 기간 이런 것을 누구한테 그런 것들을 고시하고요. 고시하고 국장은
관할 시장 수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는 관할 시장 수구청장에게 그 서류를 다 송부해 줍니다. 왜? 그네들이 사용 검사권자거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보면 584페이지 584페이지 보시면 가로 2번이 나옵니다. 사업계획 승인 고시에 따른 다른 법률상 인허가 등 의제해서 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고시가 떨어졌다. 그러면 마지막 줄 그 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한 때는 다음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도 있는 걸 봐요. 오른쪽에 바로 1번 건축상 건축허가를 받은 걸 간주합니다. 여기 봐보세요. 여기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공동체 아파트 천세를 진다. 그러면 주택반입니까? 이 안에 관리사무소인 건축물도 지고 또 어린이도 드는 그 유치원 건물 같은 지죠. 이런 거 질 때 일일이 또 허가받으러 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상 건축허가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이런 것들 다 받은 간주합니다. 건축에 따른 건축가 건축고 공사할 때 필요한 가선식으로 건축가 신고 다 한 걸로 간주하고 그 다음에 만약 이 땅이요. 이 땅이 사업계획 승인 받았던 땅이 농지면 7번 농지법상 농지 허가 등을 다 받은 걸로 간주해요. 그리고 공사하면서 도로 점유하게 되면 또 허가 받는데 8번 도로법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허가 허가 도로 점유 허가도 받은 걸 간주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4번 만약 이에 산재가 있다면 산재 협상 산정 허가 등도 받은 관여에서 바로 전용해서 공사 진행해도 됩니다.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서 보시면 586페이지 사업계획 승인 취소가 나오죠.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보면 이건 좀 관심 있게 체크를 해둬야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업계획 승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2번, 3번에 해당 경우는 주택 분양권이 된 사업은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사업주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5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다. 단 공급별로 사업할 때 최초 공고 외의 두 번째 공고 경우는 최초 공고 착공 신고로부터 2년의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에 취소할 수 없다고 했죠. 아까 이 공고 2년 들어야 된다. 안 들었다 해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2번 사업주가 경매 공매 등으로 대의성을 상처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죠. 사업주체 부답하성 공사를 불가능할 때도 역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2번과 3번의 경우 경매 공매로 대지소권 상실 부답하성으로 공사료가 불가능할 때도 주택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일단 취소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 분양 보증이 된 건이니까 취소 안 하고 다른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쪽에 넘어오셔서 587페이지 여기 있는 것은 할 게 없고 쭉 넘어가면 588페이지 하나만 봅시다. 588페이지 감리 가로 1번과 2번을 묶어서 자, 이 감독관인 감리자 증을 누가 하냐 사업계획 승권자가 합니다. 사업계획 승권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하였, 승인하였을 때는 시장에서 구청장이 또 리모델링 허가를 했을 때에는 바로 박스 안에 있는 그런 감리자들을 보냅니다. 그런 것은 이제 참고용이 시험에 안 나오고 중요한 것은 가로 2번 때문에 보고 있어요. 가로 2번 보면 사업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시공사, 지방공사다. 그리고 건축법에 따라 감리, 공사감리를 하고 있는 도시형생활택이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 바로 공사감리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그 말 중에. 자, 여기요. 여기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이네들 공공사업체라고 그랬죠. 공공사업체가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장은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같은 공적 주체인데 그 감독관을 지정하지 않아요. 감리자를. 또 건축법상 공사 감리자가 지정되어서 도시형생활택을 건설하고 있는 사업장도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 지정하지 않고 누가 사업을 할 때만 이 공사 감리를 지정하냐요. 등록사 민간업자. 자, 그게 중요하고요.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공사 감리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그 말 대신에 공사 감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틀리겠습니다. 지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에 셋째 줄 지정하지 아니한다 그 말 중에요. 그 다음에 남은 볼 거 없고 넘어가서 보시면 591페이지 나오죠. 591페이지 보시면 자, 사용검사 파트는 중요합니다.
사용 검사 파트는 중요하다. 이 주택법상 공사가 다 완료되면 주택 대지 사용을 하게 될 때 바로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 이때 사용검사 신청자가 일단 공사를 진행했던 사업체가 신청해서 받아갑니다. 이때 누구한테 가서 사용검사를 받느냐? 아까 했죠. 다 관할 시장에서 구청장. 이때 시장에서 구청장이라는 것은 앞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숨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시장에서 구청장한테 사용검사 왔는데 여기 아까 북극이 여기 보세요. 국가하고 한국토지공사 누구한테 아까 사업계획서 받았냐? 국토교통부장한테 받았죠. 사용검사도 국장한테 받습니다. 국토교통부장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서 사업을 끝냈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한테 사용검사 받고 나머지는 관할 시장수구청장한테 사용검사를 받는다. 넘어가셔서 보면 2번 이 공급별 사용검사 동별 사용검사가 다 가능해요. 아까 109, 209 나눠서 사업을 진행했다면 109가 공사 완료됐다 그러면 109만 사용검사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고 더 나가서 동별로도 공사 끝나면 동별로도 사용검사 받아갈 수 있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가로 2번 사용검사 예외적 신청 있죠. 이 사업 주체에게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바로 시공을 보증자가 잔여공사 끝내고 그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고요. 시공 보증자가 부도 파산나서 없어졌다든가 애당초 없었다면 입주 예정자가 시공자 선정해서 잔여공사 끝낸 다음에 그자가 바로 사용검사를 받아갑니다. 동그라미 1번은 꼭 읽어두세요. 동그라미 1번 바로 입주자, 입주 예정자 대표가 시공자 선정해서 자동사를 시공하고 차용을 받는다. 이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2번호 건너뛰어서 마지막 줄, 동그라미 1. 사업 주체가 사업 공사 다 완료됐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누가 또 사용검사를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냐? 해당 주택의 시공 보증한자, 시공자,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아갈 수 있어요. 그 정도 보시고. 오른쪽 넘으셔서 2번 사용검사 절차 사용검사권자는 바로 사용검사를 내주게 될 때 그 신청으로부터 며칠 내에 해야 되냐 15일 이 수치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검사 효력에서 사업주체 입주 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으러 가면 그 건설된 주택 대지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데 외해가 있습니다.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용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면 임시 사용 승인은 어떻게 그 대상이 되는가? 4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임시 사용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바로 동별로 거기다 줄 거예요. 주택 건설 사업 경우는 건축으로 한 동, 두 동 동별로 공사 완료된 때 임시 사용 승인 신청해서 승인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요. 대지 조성 사업은 1구역, 2구역 나눠 가지고 공사가 진행되다면 구역별로 공사 완료 때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으며 가로 2번의 마지막 인자 중요해요. 임시 사용 승인 대상이 공동택일 때는 세대별로 그 말 중요해요. 세대별로. 공동택 아파트 101동에 200세대가 들어왔다. 그때 200세대 한동이 다 끝나기 전이라도 세대별로 공사가 끝나면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가 있다가 중요합니다. 있다가 중요합니다. 있다. 없다면 틀리고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바로 자 6번 사용검사의 매도 중간화 있죠. 이 파트는 가로 1번부터 5번까지 한 묶음입니다. 이 파트는 아주 중요해요. 사용검사의 매도 청구. 사용검사의 매도 청구. 이건 중요하니까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1번 이 주택 부대스러 주택 복리스러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한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등기 말소 소송에 따라 바로 사용검사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 이 자를 약적으로 실소유자라는데 실소유자에게 해당 토를 시가로 시가동함이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도 청구 소송은 그 주택단지 안에 주택 소유자가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관여할 것은 아니고요. 대표자 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가로 2번 주택 소유자들은 대표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만약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이 났다면 주택소유자 전체에 대해 효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소유자 4분의 3, 주택소유자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동의서를 얻어서 선정이 돼야 대표성 인정을 받는다는 것. 가로 3번, 해당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토지 면적, 대지 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됩니다.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면 가능하다. 가로 4번, 매도 청구 의사 표시는 실소자가 그 토지 소유권 회복 앞두고 2년에 실소자가 송달 조치를 해야 되고, 만약 주택소자들이 매도 청구 소송해가지고 들어왔던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은 바로 사업 취득의 구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이렇게 주택 건설을 주택법 따라 했던 자가 A라는 사업체예요. A라는 사업체가 이거 1000세대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하고 나갔다 합시다. 분양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도로 있고 이렇게 있는데 도로 있는데 여기에 갑이란 사람이 여기 30년 전에 여기다 땅을 사놓고 바스 같은 거 하나 사놓고 외국에 갔다 왔어요. 와서 보니까 자기가 소유권을 넘겨준 사실이 없는데 넘어가지고 아파트가 건설돼 있어요. 그때 이 등기란 것은 토지 등기상 증명서, 건축물에 대한 건물 등기상 증명서, 여기에 등재되는 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됩니까? 추정력만 인정됩니까? 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돼요? 추정력만 있어요? 추정력만 있죠? 공신력 없어요? 그래서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서 그 내 거인데 이게 누가 장난치고 넘어갔습니다. 소유권이. 그래서 그걸 바로 소명해서 입증하면 실소유자가 권리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 자기의 아까 이 사람이 30년에 여기 땅 사놓고 갔던 사람이 갑이다. 갑인데 바로 자기가 소유권 너희한테 양도한 적이 전혀 없는데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아파트 건설되다 가면 그 갑이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소명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돼. 자기 명의로 됐던 것이 이렇게 넘어갔다 있죠.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갔다. 그러면은 바로 말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소유권 2등기는 잘못됐으니까 바로 말소해 주세요라고 소송해서 승소하면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넘어온단 말이에요. 이때 이렇게 해보겠던 자를 실소유하고, 근데 이 사업체가 여기 지금 1000세대 주택소유한테 분양하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1000명한테. 근데 이 주택소유자들은 이 대지단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 지분으로서. 그렇죠? 그때 여기에 이 실소유자가 소송을 해서 승소해가지고 와서 권리를 행사한다. 그러면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니겠죠? 그래서 이자가 해보겠던 땅의 면적, 그 토지 면적이 이 대지 전체 면적의 5% 미만밖에 안 된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너 팔고 나가라 라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팔고 나가라. 이렇게. 그렇게 하고자 할 때는 이자가 소송해서 소유권을 회복한 다음부터 2년에 그 의사 표시를 해야 돼. 이 주택 소유자들이. 2년. 그리고 주택 소유자 다 나설 수는 없죠. 그래서 대표성을 제기하는데 이 주택 소유자 1000명 중 4분의 3, 750명의 동의서 얻어서 내가 대표자로 인정됐습니다. 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돼. 그래서 대표성을 해서 승소하면 그 판결력은 여기에 있는 주택 소유자 모두에게 다 효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만약 이때 매도 청구 소송할 때는 이거 시가대로만 이거 팔고 나가라지 그자가 불운값, 그자가 과거에 샀던 값도 아니고 공시가도 아닙니다. 자, 그 정도를 봐주시면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실소유자가 회복했던 토지 면적이 전체 이 주택단지 안의 대지 면적의 얼마 미만일지만 바로 매도 청구를 인정하느냐? 5% 미만. 이 수치가 키포인트예요. 몇 퍼센트 미만일지만요? 5%. 그것이 가로 3번 나와있죠? 3번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어디가 나오냐? 596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596페이지 보면 4번이 있을 건데요. 국민택을 건설 공부하는 사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택을 건설 공부하는 사업체는
주택건설 사업,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할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여러 가지 서류의 무료 열람과 등사 또 등본 교본의 청구를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도 뭐 이번 코스에 봅시다. 채비지 우선 매각 해가지고 이 채비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을 환제 방식으로 시행하게 될 때 시행자가 사업비용이 충당하기 위해서 종전 토지세에게 일정한 비율로 받아는 땅이죠. 이런 채비를 가지고 있는 이 사업자 그걸 어떤 용리로 쓰겠다라는 사업 주체가 등장하면 그 자에게 우선 매각을 할 수 있는가? 국민주택 용지 이게 핵심이에요.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경쟁 입찰 방법에 따라 채비지 총면적의 50%에서 이를 채비를 우선적으로 그 군택을 건설해 보겠다라는 사업 측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자가 하나일 때는 수익계약에 의해서 팔 수도 있고요. 오른쪽 넘어오시고 밑에 보면은 사업 주체가 환지계획 수립 전에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면 바로 그 도시발 사업 시행자는 사업 측에 매각할 채비를 환지에서 하나의 단위로 딱 정해서 예쁘게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2번 채비지 양도가격 키포인트인데요. 이때 이 군택 용지로 사업체에게 매각을 하고자 할 때 채비 양도가격은 어떻게 결정나는가? 거기에 감정가격을 기준한다 그 말 중에 감정가격.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서 확정한 감정가격을 기준한다. 감정가격이다. 채비지 양도가격은 그따 줄 것이고 채비지 양도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한다 그따 줄 것이에요. 다만 85점대 이하인 임대택 건설과 60점대 이하인 군택 건설을 할 때는 조성원가를 기준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외가 조성원가, 조성원가 밑에 있다. 외해 감정가격 있다. 원칙을 써놓으세요. 그래 채비지 양도가격은 원칙은 감정가격을 기준해서 처리하고요. 외주로 조성원가만 받고 팔아도 되는데 군택의 경우는 60점대 이하짜리 그리고 임대택은 85점대 이하짜리 이런 용지로 쓰겠다. 채비를 그릴 때는 조성원가를 기준해서 매각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국공지 우선 매각을 체크하겠습니다. 가로 1번과 2번이 한 묶음입니다. 가로 1번과 2번을 동시에 묶어서 알아주십시오. 자, 거기 보시면 1번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 이걸 국유라죠. 국유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 국유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땅,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땅은 공유지라 합니다. 그래 국가가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자기들이 소유한 이 토지를 매각한다. 그때는 무턱대고 사겠다는 사람한테 팔면 부정우수자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경쟁 입찰 방법을 통해서 매각하게 되는데요. 경쟁 입찰. 그런데 특례를 두고 있어요. 이 땅을 이런 용도로 좀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업체가 나오면 주택법상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체가 나타나면 그자에게는 와서 받아가세요 라고 수익양 형식으로 매각해도 돼요. 어떤 사업체에게는 이렇게 그자에게 우선 매각과 임대를 법에 서행하느냐. 이거지겠다. 조합주택. 또 조합주택을 지겠다.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지겠다.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이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 주택.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짓다. 이건 서민주택이 완전히. 이런 것들을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50% 이상 지겠다. 건축하겠다. 그 말이. 건설하겠다. 그 국공위를 넘겨받아가지고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몇 % 이상 건설을 하려는 사업체요? 50, 이게 중요해.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50% 이상 건설을 하려는 사업체가 등장하면 국가 지자체는 그자에게 국공위를 우선 매각 돈 주고 팔아버린단 말이죠. 돈 받고 그냥 소유권 가지고 있고 자기가 빌려주는 임대도 가능해. 임대 우선 임대를 할 수 있어요. 매각과 임대가 다 돼요. 또 조합주택을 건설하겠다. 아까 조합주택은 아까 주택조합 있잖아요. 없는 섬들이 가입해서 만든 조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조합주택을 건설하겠다. 그에 따른 대리를 조성하겠다라는 사업체가 나타나면 바로 국공위를 우선 매각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름 목차 가지고 우선 매각 우선 임대를 해서 그네들이 사갔는데요. 그네들이 몇 년에 지네들이 원했던 사업을 하지 않으면 다시 뺏길 수 있냐? 2년. 2년에 그 목적 사업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국가는 팔았던 것을 다시 뺏어온다. 이거 환매를 하고요. 빌려준 것을 다시 넘겨받는다. 이걸 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걸 할 수 있어요. 2년 꼭 알아주시고 굼택이 아니라 굼택 규모 주택을 몇 번 이상 건설을 하려는 사업일 때 이걸 적용해서 우선 매각 임대가 하느냐 이거죠. 꼭 알아주십시오. 넘어가시고 한참 나오면 600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600페이지 보시면 자, 이 주택법상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을 하게 될 때는 바로 주택 공급하는 규칙에 의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공급할 때 어떻게 하는가? 600페이지 한번 봅시다. 600페이지를 보시면은 박스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600페이지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1번 이 사업 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시장, 군수, 구청한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서 입주자를 모집해야 됩니다. 여기서 알아볼 거 입주자를 모집할 때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은가? 시장, 군수, 구청장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예요. 근데요 홍리스로 입주자 여러분 이 아파트 단지 상가 건물 있잖아요. 상가 건물이라든가 유치원 건물 있죠. 이런 것은 복리스라고 그래. 이런 복리스로 입주자인 소유자를 모집할 때는 신고하면 됩니다. 입주자 모집 신고하면 돼. 가로 안에 복리스로 경우는 뭐만 하면 된다고? 신고. 잘했나요? 그래? 이해하세요? 입주자 모집 좀 합시겠습니다. 신고서만 된대. 근데 주택의 입주자 모집한다. 여기 공동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근데요 1번 잘 이해해 두세요. 그런데 누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승인이라든가 신고할 필요 없는가? 공공주택사업자 이게 중요해. 가로 안에 공공주택사업자는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에 봐보세요. 이 주택법 여기 보세요. 여기 주택법상 사업체 중 여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봉사 여기 국가, 지방사채, 한국토지공사, 지방사 이네들 아까 공공사업체라고 했잖아요. 이네들이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을 필요 없어요. 뭐 또 복리스로 입주자 모집할 때도 신고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누가 입주자 모집할 때는 민간사업체. 속도는 그래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보겠어. 밑에 써놨어요. 손. 공공사업 주체, 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는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공사, 지방사 또 이들이 단독 공도로 총 지분 50% 초과해서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 이네들을 공공주택 사업자라는데 이네들이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승인도 받을 필요 없고 신고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좀 아십시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나번은 좀 읽어두셔야 돼요. 2번에 나번. 사업체와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것에 따라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제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을 공급할 때는 이 규정을 준수해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받으시고 또 오른쪽에 가로 1번도 읽어두셔야 돼요. 사업 주체가 시장에서 구청장의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아까 입주자 모집 승인은 등록사업자가 모집할 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로 안에 보면 사업체가 국가 지자체 주공 직원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한 경우 그때 바로 건설하는 그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 성능 재질을 적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해서 승인권자한테 제출해야 된다. 시장에서 구청장한테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로 3번 보시면은 시장에서 구청장은 마감 자재 목록표와 영상 등을 사용 검사가 있은 날부터 몇 년 이상 보관해야 되고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케 해줘야 되냐 2년 이상
가로 4번도 좀 읽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사업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 부도 등으로 제품 품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 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거기다 체크해요. 사업계획 승인에 또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동그라미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마감자재와 같은 질 거기다 중요해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이에요 이하예요. 이상 이 말 중에 그래 당초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가 이렇게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꼭 입주 예정지에 알려야 합니다. 이상 그 말 중요하고요. 넘어가시죠. 넘어가서 보시면은 1, 2번 또 보시죠. 사업체가 주택 판매 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사업계획 승인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 설치한다. 그렇다. 같은 것으로. 모델하우스를 견본주택합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견본주택하는데 모델하우스의 그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해서 분양하려고 하는 건 있잖아요. 사업계획 승인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 설치한다. 같은 것 그다 받으시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도 넘어오시면 603페이지 보면은 자, 그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이 나옵니다. 1번 사업 주체가 일반인에게 공부하는 공동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는 바로 이 주택법이라고 하는 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데 이걸 약자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라고 그래요. 근데 이 법정된 가격 이하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 바로 한 장 넘어가면 공공택지.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공동택. 공공택지 아까 했죠 우리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동택도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분양가 이하로만 정해서 공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라도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서 국장이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겠다라고 지정한 지역이 있어요. 그걸 약자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라는데요. 이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가격 이하로만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외해가 있죠. 2번 인자 중요해요. 자, 다음의 박스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은 그 땅이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일지라도 바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음의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데 중요. 1. 도시형생활주택 아까 했죠. 2.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부하는 공동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예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 상한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을 한 경우 3번 특히 좀 봐주세요. 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부하는 공동택으로서 아파트입니다. 이때 50층 이상이나 높이 150m 이상인 아파트 경우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격을 분양가 밑에 가로 3번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부와 건축부로 구성된다는 것 이 정도는 좋아봤어요. 땅값하고 건축비 이걸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격이 결정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도 모셔서 가로 2번에 1번 보십시오. 1번 보면 자 사업 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부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밑에 분양가격을 꼭 공시해야 된다. 의무상이다.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줄, 그 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가로 2번. 분양가 상한제 공급 규정과 분양가격 공시 규정을 위반했다. 아까 분양가격을 꼭 공시해야 했는데 안 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 더 비싸게 받아먹었다. 이게 위반입니다. 그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에 발생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과 해제나 있죠. 분양가격의 그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과 해제. 아까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에서는요, 분양가가 자율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택가격 상승이 일반 물가 상승에 비해서 너무 높게 거래되고 있으면 분양가격을 잡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이다라고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분양가격의 제한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아둘 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의 지정과 해제는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장이 한다는 거. 그 정도 봐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데요. 그때 마지막 박스에 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말 있죠.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거 보면 다음의 기준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바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1번, 2번, 3번 이것은 뭐 시간 나면 읽어보시고 뭐 가볍게 그냥 체크만 하면 되겠네요. 이런 지역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이 가로 4번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1번 누가 운영하느냐? 시장으로서 구청장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으면 그날부터 20일 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꼭 설치해서 운영해야 된다. 다만 사업체가 국지공이다 그럴 때는 그 해당 기관장이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투기 과열지구는 가볍게 그냥 자 세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가겠는데, 이 투기 과열지구는 주택법에 따라 지정되는 장소로서 주택법상 누가 이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냐? 국토교통부장하고 시도사입니다. 거기 가로 1번이 나오는데요. 국토교통부장 또는 시도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면 이때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나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냐? 박스 안에 나와요. 투기 과열지구 지정 기준인데 1번, 2번, 3번, 4번 이런 지역에 따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보시면, 자 마지막 봐보세요. 지정 절차 이 가로 1번은 꼭 읽어두셔야 하는데, 국토교통부장이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고 해제할 때는 관할 시도사 의견을 꼭 듣고, 만약 시도사가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고 해제할 때는 국장과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협의는 시도사 지정할 때 국장과, 국장이 지정하고 해제할 때는 시도사 의견 드려야 한다. 이거 좀 짝짓기도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시면 자 해제가 나옵니다. 해제. 이 투기 과열지구를 국장과 시도사 지정을 하게 되었기에 지정했던 자가 해제 권한도 지고 있는데, 특위 과열지구에서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해제를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2번 재검토 나왔죠. 국토교통부는 몇 년마다 특위 과열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특위 과열지구 지정 후 유지부를 재검토해서 재검토 결과 지정 해제가 필요하면 해제하고 공고하든가 1년마다 이거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넘어가서 보면 4번을 꼭 알아주십시오. 4번. 4번. 이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한 이유는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신규 주택에 대한 분양권, 입주로 선정된 지위를 분양권을 합니다. 분양권의 전매를 가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그때 전매 지정한 게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한데요. 자, 그거 보면 특위 관리에서 건설 공업되는 입주로 선정된 지역 전매 장기는 해당 주택의 입주로 선정되나부터, 그게 중요해요. 해당 주택의 입주로 선정된 날부터 해당 주택 가로 건너뜨서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기간 동안 전매를 못합니다. 근데 사업 주체의 사업증이 있어가지고 입주로 선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소유권 이전을 안 해주고 있다 그러면 5년 초과하면 바로 전매 제한 기간은 5년으로 끝나요. 그래 전매 제한 기간은 길어봐야 5년이죠. 입주로 선정된 날부터. 이때 손도 좀 읽어두셔야 돼요. 투기 과열로 지정되면 투기 과열지구의 기존 주택을 포함한 주택은 전매 행위가 제한되지 않고 신규 주택만 입주로 선정된 지역 안에서 전매 행위가 제한됩니다.
신규주택의 입주로 선된 취. 입주로 선된 취를 우리는 흔히 분양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그러면 분양권 하지 않고 소유권이라고 그러죠. 소유권. 그 다음에 조정 대상지역의 지정과 해지를 보겠습니다. 이 조정 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그거 하나 봐주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박스 안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바로 조정 대상지역이다라고 정할 수 있는데 이 조정 대상지역은 어디다 지하느냐? 바로 박스 안에 조정 대상 지정 기준이 있을까요? 1번, 2번 과열 지역, 위치 지역. 이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지합니다. 두 가지로 어떤 장소에다가 바로 과열 지역이라고 지하느냐? 위에 있는 박스 보면 주택 가격,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돼 우려가 있으면 과열지역이다라고 정하고 그러면 위축돼 있다. 그런 것들이 위축돼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으면 위축지역이다라고 구분해서 정해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정합니다. 조정 대상지역은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을 정하는데 이때 과열지역은 다시 세 가지의 요건을 그 세 가지 지역을 설정해놨어요. 이런 지역이면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출제가 유력시 되는데요. 직전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동기간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률 5대 1을 초과했거나 군택규모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를 초과한 지역 그리고 직전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등기 대비 30% 이상 상승한 지역 그리고 시도별 주택 보급률,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그런 지역에다가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는 전매 제한이 있게 돼요. 그 전매 제한 기간이 바로 우리 이 법에 있죠. 근데 그 전매 제한 기간을 보면은 좀 까다로워요. 까다롭죠? 그 내용이 613페이지 있습니다. 613페이지에 과열 지역에서 전매 제한 기간이 이렇다라고 되어 있죠. 제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나눠서 전매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위축 지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고 계신가요? 복잡하죠? 그냥 이것은 참고로 보시고 아까 지정 가능 지역만 좀 봐두세요.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할 때 과열 지역은 어디다 지정할 수 있냐 그것 좀 봐두시고 그냥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은 쭉 넘어가서 615페이지가 좀 중요해요. 615페이지 615페이지 보면은 전매 제한을 받고 있는 입주권이 됐든 주택이 됐든 박스 안에 있는 7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전매 제한이 해지됩니다. 전매 제한이 풀립니다. 그래서 팔고 나가도 돼요. 그것이 중요한데요. 근데 그걸 공급했던 사업체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전매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박스에 보면 나와 있죠. 이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7가지에 해당되어 사업체한테 동의를 받았다면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7가지 사유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중요표에서 자주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세대원이 엄마, 아빠, 딸, 아들이 같은 세대원이 아빠가 세대주고 이 세대주를 포함해서 바로 세대원 4명 다 근무상 생업상 사정이 발생했다. 질병치료자, 취약자, 결혼차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도 시군으로 이전한다. 이사간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는 그 사유 소명에서 사업체한테 동의받으면 전매하고 나가도 돼요. 근데 1번의 사유로 이사갈 때는 수도권으로 이전할 때 안 돼요. 서울 특별시, 인천시, 경기도로 이전한다. 그때는 전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을 이전하는 경우를 제한 나머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에 대해 체크해요. 1번도 전원
1번도 전원이란 말 찾아서 체크하고요. 2번도 전원, 3번도 전원. 이 말이 중요해요.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사 간다. 그 말이 2주 간다.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 체류한다. 이혼으로 입주로 선택된 지인 입주권, 주택의 소유권을 배우자한테 이전한다. 그리고 바로 6번을 보겠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의 소유자가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이 경매 공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때는 그걸 넘겨받게 될 때는 허용된다 그 말이죠. 자, 7번 입주자로 선택된 지 입주권 주택의 소유권 일부를 그 배우자에 증여한다. 배우자한테 무상증여 분양받을 때 남편으로 받았는데 배우자가 바로 자기 이름까지 같이 2분의 1씩 공유 지분을 갖게 해주라고 해서 등기해 줍니다. 그때 증여차 그렇게 할 때는 배우자한테 되는 거예요. 가로 4번 전매 주택의 우선 매입. 만약 박스 안에 있는 사유가 인정돼 가지고 전매를 할 수 있게 됐어. 그랬을 때게 바로 그 주택 누가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권을 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권을 지고 있어요. 우선 매입권. 자,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 613페이지 넘어가시고 616페이지 하나 봅시다. 616페이지 보시면은 가로 3번 이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입주로 선택된 지인 입주권 분양권 주택의 소유를 소유권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다가 걸리면 형사처벌이 세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원을 범칙한다. 이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이것은 놔놓고 619페이지 가겠습니다. 619페이지 보면 주택공급질서 교란의 금지 기준이 있죠. 이건 시험에 한 문제 나올 거니까 이 파트는 좀 중요해서 철저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받고자 할 때는 한 장 넘어서 보면 다섯 가지 증서지를 미리 준비한 것이 좋습니다. 1번, 2번, 3번, 기억년 이렇게 다섯 가지 증서를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주택법상 건설 공급된 주택을 우선적으로 받아갈 수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증서지를 꼭 암기해야 돼요. 이런 증서지를 무자격자에게 함부로 매매를 통해서 증여를 통해서 바로 양도 양수를 하게 되면 바로 그때는 위반자가 됩니다.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리고 알선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강구 행위를 해서도 안 돼요.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그런 행위를 하면 주택 공급세를 교란케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증서지에 대한 상속과 저당을 허용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 공급세를 교란케 할 우리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다시 보죠. 619페이지 보면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게 하여 다음의 증서지 다섯 가지를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매매를 통해서 돈 주고 사고 팔았다 그러면 매매, 공짜로 주고받았다 그러면 증여. 이런 것을 해서는 아니 되고 그것도 체크해. 매매, 증여, 밑에 알선, 밑에 광고, 밑에 마지막에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말도 체크해. 네 가지는 하여서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된 거. 매매, 증여, 알선, 광고.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가로 안에 봐봐요. 상속과 저당의 경우는 그따 줄 것이고 밑에 땄어요. 허용된다 이렇게. 그게 키포인트죠. 상속과 저당은 주택 공급세를 교란케 할 우리가 없으니까 허용합니다. 허용합니다. 네 개는 안 됩니다. 네 가지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뭐냐? 매매 증여, 알선, 광고. 허용된 뭐냐? 상속과 저당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거지 분양범으로 이 주택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 G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게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 다섯 가지 증서지를 꼭 암기해야 돼요. 첫째,
지역 직장 주택조합한테 주택을 하나 분양받아 줄 수 있는 조합원의 취 주택상환 사채 입주와 저축증서 입주와 저축증서에 따라 하나 써놓으세요. 입주와 저축증서는 주택청약저축을 말해요. 주택청약 종합저축 그래 이 입주와 저축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증서 그리고 4번의 기업 시장군수 구청에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증명서 건물 철거항의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2주대책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2주대책 대상 확인서 이런 증서지를 가지고 있으면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받아 할 수 있는데 이런 증서지는 아까 세 가지 해서는 안 된다. 네 가지 매매 증여 알선 강공인 이런 거 해도 된다. 뭐 상속과 저당 꼭 알으십시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 그러면 위반이 되죠. 위반 효력이 가로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한 문건 5번까지 첫째 그 아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는 무효할 수 있고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급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지위는 무효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2번 이 사업체가 위반한 자에게 받았던 돈을 다시 지급해버립니다. 그러면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사업체가 취득하고 간주해버리죠. 이걸 환매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사업체가 그 주택을 분양받아 사갔던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격 수령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일정한 사유에는 그 주택가격을 그 주택에 있는 지역을 관한은 법원에 따라 공탁하고 공탁한 경우는 그 주택의 입주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통해서 퇴거도 명할 수 있다는 돈 주고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입주자격 제한. 이 국토교통부장은 아까 위반자에게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10년에 벌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5번 중요하죠. 이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정도가 셉니다.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원을 범죄합니다. 넘어가시고 주택법상 주택자금이 나오죠. 그중에 주택상환 사채가 나오는데 이 주택상환 사채는 좀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중요한데요. 주택상환 사채 이건 지난 코스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죠. 그래서 가볍게 중요한 거 체크하고 가겠는데 먼저 주택법상 주택상환 사채는 누가 발행권자인가? 두 명 한국토지등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가 발행한다. 이 자들이 주택을 건설해서 상환해줬다는 그런 사채로서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할 때에 이 등록사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출 때만 발행이 허용되는데요. 일단 박스 안에 있는 요건을 갖춰야 돼요. 바로 법인일 것, 자본금 5억 원 이상 있을 것, 그리고 최근 3년간 주택건설적 연평균 300호 이상이 될 것, 그리고 박스 위로 올라가서 그리고 금융기관이라든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서 보증을 받았을 때 한해서만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증을 받지 않고 발행을 합니다. 동그란 2번 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게 될 때는 발행계약서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발행할 수 있냐?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가로 2번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김영주권을 발행한다. 여러분이 이 주택상환사채를 사가면 발행자가 증권 만들어주고 이름까지 기재해 주죠. 이걸 김영주권합니다. 우리가 도시개발법상 토지상환채권도 김영주권, 주택상환사채도 김영주권. 왜 상환이 나오면 김영주권 발행한다 이렇게 하세요.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 상환하면 김영주권만 됩니다. 그리고 액면가가 3억이면 3억 다 받고 팔아도 되고 할인 방법을 통해서 팔아도 돼요. 나머지 통과하고 그다음에 624페이지 상환기간이 중요합니다. 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해서 매각했던 아까 발행자들은 몇 년에 주택을 건설해서 갚아줘야 된가? 3년. 그래서 상환기간은 3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밑으로 가셔서 5번 등록사업자가 우리에게 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고 나서 등록이 말소돼 버렸습니다. 말소된 경우 말소효력은 이미 발행했던 사채 주택상환사채는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책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들어가서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주택 상환 사채 양도가 중대해약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유가 없으면 주택 상환 사채는 중대해 양도해약할 수 없고 이를 양도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양도 중대해약이 가능가? 세대원 전원이, 전원이란 말이 중요해요. 세대원 전원이 근무상, 생업상, 질병 치료차, 취약자, 결혼 때문에 이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때는 다른 행정으로 간다면 가능합니다. 주택, 상환, 사채, 중도, 해약, 양도 가능해요. 세대원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 이사 간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2주 전원이 2년 이상 체류. 전원 전원했다 포인트 잡으세요. 이럴 때는 중도, 해약, 그리고 양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주택상환 사채의 사정권자 명의변경을 하게 될 때는 취득자의 생명 주소를 사채 원부에다 기록하는 방법을 하고 취득자 생명을 채권에다 기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항력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2번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해서 팔았던 사업체는 그 한국통상사 그리고 등록사업자는 주택을 건설해서 사채권자에게 상환을 준 것이 원칙인데 이 사채권자가 주택보다 현금 상환을 원하면 현금으로 상환해도 합법적이죠. 그리고 주택상환 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이 법에 규정한 것 빼고는 상법증 사채 발행하는 규정을 적용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626페이지 입주와 저축이 나와있죠. 이것서 알 것은 자 입주와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을 말한다는 거. 아까 했죠.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을 입주와 저축이라고 그래요. 입주와 저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박스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 입주와 저축 이걸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죠. 입주와 저축이나 바로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같은 말로 이해하셔. 입주와 저축은 누가 가입하느냐?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납입 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입주로 선정 날까지다. 그런데 말이죠. 3번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월 납입금은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로 한정해서 낼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뭐 참고로 보시고 1번만 꼭 암기하세요. 1번만.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그자가 유주택자든 무주택자든 성년자든 미성년자든 그리고 세대주든 세대주가 아닌 자든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7페이지 리모델링 나와있죠. 이 리모델링은 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누가 수립하냐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 자기 관할에 대하여 수립해 나가는데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수립 절차상 바로 넘어가서 보면 동그란 1번, 동그란 1번,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면 14일 이상 주민의 공람시키고 지방의 의견을 듣게 될 때 지방의회는 며칠의 의견 제시하면 되냐? 30일 이 정도를 받으십시오.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보시면 한참 넘어가 보세요. 한참 넘어가면 633페이지 나오죠. 633페이지 찾나요? 이 리모델링 할 때는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한다고 했죠.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데 허가권자가 누구냐면 시장수 구청장이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자한테 허가를 신청할 때요. 예인축 페이지 봐보세요. 예인축 페이지 허가를 받기 위한 기준이 있어요. 박스에 보면 제목. 공동택을 리모델링 허가 기준 그때 줄 거예요. 제목 제일 위에. 그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동의서가 중요해. 동의비율 해가지고 가, 나, 다를 묶어봐요. 가나다 위에 이때 가를 보면 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이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에서도 추진할 수 있어. 그때는 얼마의 동의사 필요하냐? 입주자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때 체크해요. 입주자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건 쉽지 않겠죠.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다음번을 봐봐요. 입주자 대표 측에서도 추진할 수 있어요. 입주자 대표 측에서 추진할 때는 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으로 동의를 받는다. 그것만 체크해요.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으로 동의를 받는다. 전원에 또 합쳐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추진 못하겠죠. 그래 힘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음번 봐봐요.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잡을 만들어서 합니다. 리모델링 주택잡이 이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다음 사항이 적혀있는 결의서에다가 줄 거예요. 이제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수사 및 의결권은 각 75% 동의와 각 동별 구분수사 및 의결권은 각 50% 동의를 받으면 되고 밑에 줄 그 한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의 구분수사 및 의결권은 각 75%의 동의를 받아서 허가시하면 허가 내주겠다 이겁니다. 이 정도는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가셔서 오른쪽 보시면 633페이지 첫 번째 줄 동의 처리 제한. 이 리모델링 할 때 동의한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 신청서를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 시장소 구청장한테 제출하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허가 신청서를 시장소 구청에 제출한 후에는 더 이상 동의를 처리할 수 없다. 이거 처리하려면 허가 신청서,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가 시장소 구청장한테 제출하기 전에, 제출되기 전에 처리해야 되고 제출을 해버린 후에는 바로 처리 못합니다. 넘어가셔서 한참 넘어가면은 농지법이 나올 거예요. 농지법을 640페이지 펴놓고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